이제 최근에 좀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벌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승리까지 하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좀 경기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좀 완벽하진 않았지만 2대0으로 승리하게 되고 좀 다음 주 경기를 통해서 더 경기력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 들어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뭐 당연히 이제 연습하는 부분은 너무 당연한 말이고 좀더 어떻게 하면 더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고 또 이제 선수들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조금만 이제 더 그러니까 도움만 준다면은 금방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말을 하면 되나요? 일단 좀 첸지전 지고 농심전까지 지면서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좀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신 게좀 감독님이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구체적으로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가 게임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원래 항상 제가 도움을 주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못해 준것 같아서 좀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움 줄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실행한 것 같습니다. 그냥 좀 간단하게 말하면 으쌰으쌰였던 것 같습니다. 또 메타 적응도 적응이고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뭐 나머지 다 이제 뭐 하나만 잘한다고 이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다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끌어올린 다음에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경기력에서나 또 승리를 할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섞어서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재 선수가 굉장히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, 이제 조합이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크다면 큰 변화인데 뭐 메타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스왑 과정에서 미포랑 케넨이 좀 1대1이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미포가 아무래도 케넨 상대로 좀 딜교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체력을 좀 많이 깎아놓고 그냥 우재랑 현준이랑 맨날 탑다이브 하던 그런 상황이 생각나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콜해서 킬 따내게 된것 같습니다. 이제 목표는 우승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끌어올린다보다 모든 걸다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주두 경기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프로까지도 생각해서 전력 질주해서 팬분들에게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들 워낙 잘하는 선수고 고점이 높은 선수들이라 가지고 그냥 경기력 좀 좋게 나오면서 좀 분위기 끌어올리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여서 페이커 선수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힘들었음에도 그냥 다 같이 좀 똘똘 뭉쳐서 좀 연습을 했어요. 네, 그냥 그렇게 잘 견뎌준 상혁 선수에게 고맙다고 말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몸 관리 잘하고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완치했으면. 다음 주두 경기 준비 잘하고 프로까지도 이제 경기력 최대한 끌어올려서 팬분들에게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좀 썸머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프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경기력 끌어올려가지고 풀업 잘해가지고 우승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.